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들, 그리고 10시 구간에 종목 뭘 봐야 하나, 뭘 사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종목들 쏙쏙 잘 골라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현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출발을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좋은 종목들 또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카카오뱅크, 센코, BGF 리테일, CJ, CGV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의 5가지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 나라 M&D, 한전산업, 한글과 컴퓨터, 한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더 관심이 간다,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최대로 반영해서 두 분이 그런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질문도 해주시고 소통하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부터 갈까요? 예,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설명. 네, 오늘 5G가 시작... 잘 가는데. 예, 5G 네. 잘 갑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현재 3%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5G 관련해서 지금 뭐 통신주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비주들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게요. 있겠죠. 일단 5G 여러분들, 저는 아직 5G를 안 쓰고 있습니다만 5G의 답답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있지 않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5G와 4G의 차이점을 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속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속도 전송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4G 갖고는 사물 인터넷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5G로 가야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비주들과 관련한 부분들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5G의 핵심 장비주죠. 일단 계측과 관련된 분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장비주들 그동안 오래 쉬었죠. 이제부터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바닥권에서 오늘 조금 들어주는 강하게 양봉이 좀 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어서의 조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통신주보다는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5G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눌려 있고 쉬고 있었던 5G 장비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KMW, RFHIC, 대한광통신, 에이스테크 일제히 뭐 3% 넘게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네. 좀 변동성이 강한데 이 전문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왔으니까 뭐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 관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면서도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진원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의료용 심지 전문 제조 업체였지만 이 생명과학을 이용한 이제 치료제 관리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받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mRNA 관련주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조정을 마친 가운데 네. 좀 두 가지 정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확인되면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후마다 조금씩 좀 분할 매수, 눌림목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자회사로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을 만들고 있는 VGXI라는
이제 미국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JP 모건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2공장, 3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mRNA 관련 종목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최근에 유무상 증자를 진행하면서 자금 확보도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무상 증자는 0.5, 꽤 많이 주는 수치이고요. 유상 증자 같은 경우는 0.11%, 안정 코스피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설명을 못 해주셨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부터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카오뱅크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지금 뭐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오버행 이슈를 챙겨지 못했다라는 SNS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런 걸 못 챙겼냐 막 이런 글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투자할 때는 오버행 이슈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업 공개 이전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부딪히면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싸게 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죠. 따라서 그렇죠. 이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는다라고 확약을 걸어놓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어놓는데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사업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사업보고서조차 보지 않고 신규 상장 종목이 무조건 카카오뱅크가 플랫폼과 관련해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거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이 소화가 돼야만 앞으로 이쪽 물량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를 저점 매수 기관으로 보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들이 당장 오늘 다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일단 우정사 본부의 그 물량 블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 변동성에 대한 확대에 대비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일단 아직도 저점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꼴뚜기님이 카카오뱅크 너무 고평가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LG전자의 금형공장을 스핀오프 방식으로 좀 분할해서 설립된 금형 전문 업체인데 이 LG화학의 배터리팩을 공급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완성차 관련 종목과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성차량 관련 종목들은 1월 고점 이후 고점 확인 이후에 단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LG화학 악재가 발생하면서 줄줄이 좀 지지권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죠.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뭐 LG전자와 LG이노텍을 기반으로 한 애플카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고 지지권까지 이탈한 가운데 사실상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재무가치 훼손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닥 확인하고 심지어 지지권까지 이탈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호재 확인하면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하면 지금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관점이고 첫 번째로는 애플카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솔루션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LG 화학이 납품을 하면서도 2대 주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월달, 6월달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장 이슈가 언제 나올까라고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선 구체적으로 뭐 일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9월과 10월 중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9월 초이기 때문에 2주 정도가 남았고 추가적으로 뭐 주관사를 선정할 거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이고 주기적인 뭐 청약 일정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라 M&D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LG가 이제 또 애플과 엮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M&D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에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58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29%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25,82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여전히 좀 하락 출발하는 중국
쪽 시장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좀 좋습니다. 1.6%나 상승세가 좀 뿜어져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0.12%,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0.05% 하락으로 다시 전환된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앞서 카카오뱅크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신가요? 센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센코, 코가 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정말 너무 직설적이죠. 이게 진짜요? 이제 예 이렇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그걸 탐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문적인 분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날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공정 에서 이런 그런 뭐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낸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술이지만 많은 이 시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 이게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버행 이슈를 충분히 지나고 나서 올 상반기 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고 나서 작년 10월에 상장 된 이후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결국 3만 3천원까지 갔다가 2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2만 원 초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부분들을 그 우리가 앞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초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이후에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코에 대한 의견 차영주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아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보유예수 물량 풀리면서 저점을 다질 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예시로 센코를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투자에도 한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300님이 채팅을 보시고 계시나 보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엔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우선 네. 발전소비 운전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제 전력난 관련주 수혜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석탄 취급 설비, 환경 설비들도 운전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1사분기와 2사분기 역시도 좀 안정적 실적을 내 보여줬고요. 우선은 신재생 관련 종목, 그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 종목, 대장급 종목은 두산 중공업을 들 수가 있는데 두산 중공업의 뒤를 바짝 쫓는 종목이다. 이제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에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까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기보다는 좀 물량 소화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중공업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뭐 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형 원전에 대한 뭐 장밋빛 미래나 뭐 전망 이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뭐 친환경으로 갈지 원전으로 갈지 좀 양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좀 부족할 때는 원전을 좀 임시적으로 가동시키면서 혹은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기술을 수출하든지 아니면 이런 운전 정비 기술 수출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꾸준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중공업과 궤를 같이 하겠지만 두산중공업보다는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무가치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로 있는 주가 탄력도를 보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예산에서 이 원전 관련 예산안이 증가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가치에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산업까지 손현우 팀장님께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저는 뭐 차트가 살아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 중에서 BGF 리테일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가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저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국내 여행하는데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없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 상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격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내수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BGF 리테일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편의점 사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위드 코로나 관련주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점, 동네 편의점 운영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잠실운동장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동네 가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이 풀어졌을 때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결국은 BGF 리테일의 실적을 개선한다라는 면에서 보면 3-4분기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드 코로나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BGF 리테일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BGF 리테일의 주가를 좀 잘 보자. 이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지만 또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BGF 리테일의 주가도 한번 잘 챙겨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우선 뭐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한글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쵸. 네, 그 한글이고요. 이제 안정적인 재무가치로 재무가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2021 하반기에 좀 주가 탄력성을 넣을 수 있는 이슈가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컴 오피스를 좀 기업 대상으로 공급에 집중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는 결국 가만히 있어도 2021 하반기 재무가치가 향상이 될 것이고, CD를 통해서 우리가 CD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 고객이 증가하면서 원가까지 줄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최근에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스터디, 뭐 클라우드 관련 종목 좀 테마적인 투자자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아마존과 이 클라우드 사업을 협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수혜가 2021 하반기로 돌아올 것이고요. 네. 좀 안정적인 실적에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우주 항공 사업 섹터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미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주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021 초반부터 좀 재무가치 이각과 점진적인 상승세 보여주었는데 8월 초반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한 이유는 이제 항공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항공산업이 그냥 뭐 테마뿐만 아니라 안정적 실적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상승의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뭐 위성을 발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주 항공 산업에도 연계될 수 있을지, 관련 이런 모멘텀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CJCGV를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CJCGV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설명과 함께 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중장기로 끌고 가시려면 영화를 CGV 가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니까. 뭐 여담이고요. 일단 뭐 BGF 리테일만 있느냐, CJCGV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BGF 리테일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차트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도 BGF 리테일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오히려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향후 실적 개선을 BGF 리테일과 좀 궤를 달리합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우리가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CG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를 무조건 본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영화를 볼까?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볼 때 두 번 세 번 생각하거든요. 근데 먹은 거 생각할 때는 한 번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고민은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억눌렸었던 소비, 지금 뭐 영화들 좋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CJCGV도 BGF 리테일과 같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내수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CGV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슈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고독한 여우님이 영화 강의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보러 가신다고 하시고, 뭐 이센조님도 중장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 막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죠. 손윤호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소장님께서 CGV를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한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좀 다양한 매장을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뭐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 등 뭐 다양한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섬도 이제 의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으로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재무 가치는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들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좀 가치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86분기 연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22년이 넘는 기간 또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패션 업계에서는 유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패션 의류에서는 좀 정통적인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이제 패션 업체이면서도 최근에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를 발표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살짝 보이고 있지만 실적 발표될 때만 단기적 슈팅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을 크게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추가적인 자금, 그다음 여유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혹은 뭐 하루에 뭐 3% 이상의 음봉을 발생하면 조금씩 좀 매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바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분기마다 이제 자 실적을 발표할 때 단기 슈팅에 좀 분할 매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이슈가 부과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탄력도가 강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미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한섬을 또 손윤호 팀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딱 고르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저는 센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윤호 팀장님요? 네. 저는 한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자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수익이 청산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한섬 그리고 차영일 소장님은 센코를 다섯 가지 종목 중에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 들어봤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봐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